바쁠 때 식사 대신 먹는 대체식은 가루로 된 선식이나 시리얼 종류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이런 간편 대체식에도 건강을 위한 웰빙 바람이 확연합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유나 두유와 함께 먹는 시리얼은 꾸준하게 인기 있는 간편 대체식의 대표 상품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형마트에서 진열 공간이 예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대신 곡물과 견과류, 과일을 섞어 구운 그래놀라 식품군이 급증했습니다. 단백질을 강조한 대체식도 크게 늘고 있는데 젊은 층이 선호하는 바, 즉 막대형 제품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로도 이런 경향은 확인되는데 특히 시리얼 영양 발효의 매출은 한 해 사이 145%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일반적인 그 시리얼 쪽만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건강과 관련되는 곡물이라든지 단백질 이런 성분들이 추가되는 상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집밥 비율이 높아지면서 요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식을 선택하고 여기에도 웰빙을 찾는 경향으로 분석됩니다. 그래놀라로 쏠린 관심은 함께 먹기 좋은 그릭 요거트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두 개의 그릭 요거트 매장을 갖춘 이 백화점은 최근 미국 내 1위 브랜드의 매장을 추가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는 전 연령층의 고객님들께서 건강을 중시하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고요. 그래놀라라든지 이런 시리얼들과 같이 곁들이시면 상당히 식사 대용으로도 좋은 요거트입니다. 식사 대용으로 가끔 찾던 간편 대체식이 웰빙 바람 속에 식탁 위의 주요 메뉴로 점점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